안녕하세요. 시코드 꼬막 퍼즐이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4월 15일 파운데이션 업데이트 중 축성에 관한 개발자 한마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로빈이 총 9분 30초 동안 입을 탈탈탈 털었는데요. 제가 엑기스만 쪽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축성과 영지전 내용입니다. 우선 영지는 마을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축성 포인트는 영지 에너지 레벨에 따라 달라지며 권한을 가진 유저만이 영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성 업그레이드 비용은 맵의 품질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병사 클릭 업그레이드, 장병 및 성문 클릭 업그레이드, 귀찮게 클릭을 해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축성 업그레이드는 UTC 시간에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지전 공격 선포 방법이 한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방식은 공격하고자 하는 맵의 영지 UTC 시간에 공성 깃발을 사용하면 영지전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어자에게 경고 알림은 가지만 기습적으로 적 영지를 공격할 수 있어 방어자 쪽은 방어가 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UTC 시간과 공격 깃발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어자는 UTC 공격 선언자와 공격 깃발을 가진 기술을 죽여서 깃발이 사라지면 방어자는 더 빨리 영지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공격자 경우는 깃발을 든 기수만이 영지타워에 채널링을 해 영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영지전에서 승리하면 모든 영지의 레벨이나 축성 포인트는 초기화됩니다. 영지 주인은 석재로 장벽, 성벽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성벽을 부수는 철거마치 또한 돌로 제작을 해야 함으로써 이제 돌은 금이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영토 보상입니다. 이제 UTC 시간이 끝날 때 영지타워의 상자에서 상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자의 보상을 높이려면 던전이나 필드몹을 처치하거나 채집, 낚시 등을 해야 합니다. 영지 주인은 왜 UTC 끝나는 시간에 맞춰 상자만 빼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지 길드는 벽과 경비의 방어력을 높여서 약탈자를 방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자 한마디였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대형 길드나 연합이 있는 길드에 가입해 참여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저는 금도를 채집하러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